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5년 10월 학평 B형 27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가조건을 보니까 fx라는 함수는 지금 몰라요. 근데 이제 f에 대한 어떤 함수값 f1이다라는 게 주어져 있고요. 나식을 보니까 0부터 1까지 얘네들을 적분한 식의 값이 마이너스 4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지금 f' 앞에 지금 안에 변수가 x 더하기 1 어떤 합성함수식의 형태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문제에서 1부터 2까지 fx의 정적분 값을 구해봐라 라고 주어져 있어요. 적분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그쵸? 이거 어떻게 구하라는 소리일까? fx를 직접 구해서 양변에 여기다가 인테그랄 씌우라는 문제일까? 아니면은 우리가 주어진 나 조건을 통해서 뭔가가 얘와 관련된 식이 등장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스타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눈치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얘가 지금 x 더하기 1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가 x가 되기 위해서는 x 대신에 뭐를 갖다 집어넣어주냐면 x-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요. x 대신에 x-1, 그럼 x-1 더하기 1이 돼서 요 안에 있는 이 변수가 x로 바뀝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 x-1을 갖다 집어넣겠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형의 관점에서, 평행이동형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한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괜찮죠? 그렇죠? 근데 이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형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호가 반대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구간 자체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점은 요거 플러스 1 그대로 따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은 1부터 2까지로 바뀌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요 구간의 형태가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이 조금 보이고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단은 쓸 수 있는 조건이 나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변수를 뭐 t다 라고 한 문자로 바꿔버리자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문제를 나 조건에 있는 식을 치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t에 대한 식을 치환을 시켜버릴 건데 그러면 이제 x값이 뭐가 돼요? 얘가 t-1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적분 변수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니까 x 미분하면 1 dx 그 다음에 t 미분하면 1 dt 뭐 이렇게 써줘가지고 dx는 dt 값이랑 같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바꿔줄게요. 앞에 있는 요 x-1이라는 것은 x 값이 t-1이었었으니까 거기다가 또 1을 빼줘야 되니까 t-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f' 얼마다? f' 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dt다. 이렇게 지금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적분 구간까지 꼭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자, x가 0부터 1까지예요. x가 0부터 1까지야. 그럼 x가 0이었을 땐 t값이 얼마고? 얘가 1이 될 거고. x가 1이었을 땐 t값이 얼마다? 얘가 2가 되겠구나. 괜찮죠? 그쵸? 이제 그 값이 지금 문제에서 마이너스 4야 라고 주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f't라는 함수 알고 있어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할까? 자, 이제 요 아이디어를 꼭 생각을 하세요. 우리 이제 부분적분법. 부분적분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무슨 방법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안에 있는 함수가요. 구체적인 함수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로그 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형태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수 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아니면 뭐 다항함수 곱하기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거 주문처럼 외우셔야 되는 거 있죠. 그쵸? 뭐죠? 네. 로다 삼지 요게 있었죠? 그쵸? 로다 삼지가 뭐예요? 요 순서대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얘는 요쪽으로 갈수록 미분 하기 쉬운 함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하기 쉬운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함수가 등장을 하면은 얘네들이 어떤 함수인지를 어떤 함수 곱하기 어떤 함수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적분법을 쓰게 된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함수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함수를 주지 않아요.
자, 지금과 같은 케이스예요. 얘가 f 프라임 t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미분한 식인 것뿐이에요.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부분적 분법을 쓰는 그 방법은 뭐가 되냐면 똑같아요. 미분하기 쉬운 함수와 적분하기 쉬운 함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냐? 지금 f 프라임 t 지금 주어져 있죠. f 프라임 t 얘는 적분하기 너무 쉽잖아요. 왜? f 프라임 적분하면 그냥 뭔데? ft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체적이지 않은 식의 형태가 오면은 우리가 미분하기 쉬운 함수의 형태와 적분하기 쉬운 함수의 형태를 따져줍니다. 네, 따져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는 ft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고 얘는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얘는 1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미분하기 쉬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얘를 또 미분해야 돼서 f2 프라임 t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네, 정말 혼돈에 또 혼돈이 되겠죠. f2 프라임이 또 뭔데?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판단할 때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해 준 대로 미분한 함수가 지금 등장을 하게 되면은 적분한 함수는 그냥 너무 구하기 쉽잖아요. 그냥 ft 이렇게 가는 거니까는 그런 것들 판단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우리 부분적 분법 방법 갖다 적용합니다. 쌤은 이렇게 해요. s 우리 대입의 성공적인 네, 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공을 하겠다. 대입 성공을 위한 S다. Success 하고 한다면 T-2 곱하기 F'T를 곱한 값을 인테그랄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얘부터 먼저 곱해줍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면 T-2 그리고 FT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이 1부터 2까지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 밑에 있는 두 식을 곱해줍니다.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 돼요? 얘는 그냥 1 곱하기 ft, ft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 구간을 가지고 온 값을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금 요 식이 뭐야? 요 식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식이 통째로 나와버렸네. 그쵸?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요 식이 마이너스 4라고 했고 요거 계산하게 되면은 2 갖다 집어넣어주면 0 되니까 그냥 0,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에 FT, 마이너스 FT 그러면 여기 지금 플러스가 되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주려는 아이고 1부터 2까지 또 갖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거는 뭐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려는 1부터 2까지 FT, DT 걔는 얼마가 되겠다? 걔는 F1에서 지금 4를 넘겨 가지고 와야겠죠? 그쵸? 근데 F1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문제에서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4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6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